예, 조창희 교수입니다. 이제 10주차 수업이 들어가고요. 10주차에서는 토션입니다. 글씨체가 바뀌었네요. 아마 MS 워드, MS에서 한 거랑 지금 이거는 이제 아이패드니까 좀 글씨체가 호환이 안 되나 보네요. 자, 유니폼 토션이고요. 토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틀림을 의미를 해요. 빨래 짜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빨래 짜는 것처럼 이렇게 비틀어지는 거, 어떤 가장 대표적으로 축이죠. 자동차 엔진에 있는 뭐 샤프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들 비틀림을 받는 그러한 물체들이 될 것이고요. 그런 비틀림을 받는 물체들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오늘 수업 시간에 할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결론적인 걸로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 토션에서는 비틀림이라고 그랬었죠, 제가. 자, 비틀림에서는 뭐만 발생하냐면 전단만 발생을 해요. 전단만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요. 수직응용 이제 신경 쓰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단원에서 2단원의 축방향 하중이었었죠. 축방향 하중을 따져줄 때는 뭐를 따져줬냐면은 수직응용만 따져줬어요. 전단 없었죠. 이것만 있었습니다. 3단원은 비틀림이에요, 우리. 비틀림. 자, 비틀림에서는 전단응용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타워만 이것만 있습니다. 다른 거는 없어요. 수직응력 뭐 다른 거라고 말해봐야 수직응력 하나밖에 없죠. 수직응력은 없습니다. 전단응력만 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단응력만 발생을 하니까 비틀렸을 때 전단응력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것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축을 비튼다. 자, 비튼다. 뭐 이렇게 비트는 거 그러면 그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야 되겠죠. 반대 방향은 시계 방향 왼쪽에서 봤을 때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데 저도 헷갈리네요. 자, 이렇게 비틀리는 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비틀림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비틀림이 발생을 하려면은 양쪽 방향으로 이 축을 회전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회전을 시키는 회전력이 필요해요. 회전력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앞에서 토크라고 배웠었죠. T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이 토크에 의해서 전단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단에 대한 식은 다 토크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도록 하겠죠. 그러니까 2단원에서는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재료가 축방향으로 인장이든 압축이든 이런 힘을 받고 그것으로부터 수직응력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3단원에서는 축이 이렇게 있을 때이 축이 뭐 이런 식으로 비틀림을 받게 될 거고 토크를 받게 될 거고 그 토크에 의해서 전단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할 거는 간단하게 유니폼입니다. 균일 토션이거든요. 그러면 불균일 토션도 있는 토션이 불균일로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틀림이 불균일로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균일하지 않은 그러니까 언유니폼이죠. 언유니폼 토션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것이고요. 오늘 할 거는 그냥 균일 토션에 대해서만 다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토션이 이렇게 토크가 발생을 했을 때 재료에 이렇게 토크가 발생을 했을 때, 토크가 발생을 했을 때, 두 가지를 따져줄 겁니다. 얘가 얼마일까? 요거. 요 따져주시고요. 우리 수직응력에서 축방향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시그마만 따져주지 않았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 따져줬어요? 변형되는 변형량 따져줬잖아요. 비틀림에서도 변형량을 따져줘야 되겠죠. 수직응력에서의, 축방향 하중에서 2단원에서 변형량을 따져줬던 거랑 마찬가지로, 비틀림에서도 타워만 shear stress만 따져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플러스 변형되는 변형량을 따져줘야 되는데 변형량이 비틀림 쪽에서는 어떤 길이 방향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비틀어지는 거죠. 비틀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동그란 물체가 있을 때요 지점이 요만큼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이동한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 비틀어진 각도. 그래서 변형량은 여기서는 비틀림 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틀림과 파이, 요두 가지를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으면 돼요. 오늘의 목표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축에, 정말 단순한 그림이 나와요. 단순한 축에, 그러니까 샤프트에,
토크가 가해지게 되면은 샤프트의 토크가 가해지게 되면 그때 시어 스트레스가 얼마냐, 그 다음에 비틀링 각이 얼마냐, 토션 앵글이 얼마냐,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되는 얘기예요. 공식만 알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공식의 유도 과정도 간단하게 말씀은 드릴 텐데요. 유도 과정이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복잡하게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토션입니다. 비틀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봉의 길이 방향 축에 대해서 회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멘트. 우리는 모멘트로 얘기하지 않고 토크로 얘기했죠. 그래서 토크에 의해서 비틀림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사용 예시로는 스크류드라이버라든가 구동축, 차축, 프로펠러축, 조향장치 봉, 드릴 비트. 드릴 비트라는 거는 드릴 날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게 드릴 비트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은 자동차에 있는 자, 이 자동차는 사륜구동 아니면은 후륜구동 자동차인가 보네요. 앞바퀴가 있고 여기가 뒷바퀴입니다. 그래서 앞바퀴에 엔진이 있죠. 보통 엔진은 자동차는 앞쪽에 있어요. 물론 우리 아주 좋은 차, 우리가 자수성가해서 살 수 있는 차는 아니고 그냥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아니면 할아버지 찬스를 써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뒤쪽에 있죠. 근데 일반적인 차들은 엔진이 다들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엔진이 이렇게 있고 그 엔진이 있는 차들, 앞쪽에 있는 엔진이 있는 차들은 대부분 또 전륜구동이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후륜구동차,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후륜구동차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제네시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륜구동차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튼 앞에서 엔진이 회전을 하면 그 회전을 뒤쪽으로 연결을 하는 얘가 있어요. 이게 중앙축인데, 구동축인데요, 이게. 뭐, 구동축 안에 뭐, 유니버셜 조인트도 있고, 이것저것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중앙에 있는 그 주동축, 구동축. 그러니까, 엔진에서 만들어낸 구동 회전력을 뒷바퀴로 전달시켜주는 그러한 구동축 같은 경우가 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가운데 있는 뭐 그림은 뻔히 아시는 그림이죠. 이거 자동차 프로, 뱁니다. 뭐, 보트라든가 그런 거에 프로펠러에 있는 축이에요. 아마 이 정도 뱀면은, 글쎄요. 그렇게 큰 배는 아니고요. 좀 요트 정도 되겠네요. 뭐 큰 배 있잖아요. 그런 어디 들어가 뭐 유조선 같은 데 들어가는 배 같은 경우는 축의 직경이 미터급입니다. 근데 요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미터급은 아니고 대략 한 400mm 정도 돼 보이겠네요. 그러면은 조금 커다란 요트급 그런 정도 되겠네. 아니면 좀 커다란 어선급 정도 되는 그러한 배의 프로펠러. 이게 구동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는 거는 항공기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항공기 프로펠러에 있는 구동축. 자, 이런 축들이 다들 비틀림을 받는, 토션을 받는 그러한 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당연히요, 우리 1단원에서도 1단원 정리 문제 숙제였었죠. 2단원에서도 2단원 정리 문제 숙제였었죠. 그 숙제 내주면서 실제로 적용이 되는 사진을 찍어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 낼 때. 3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토션 단원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낼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토션이 작용하는 그런 물체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중에 숙제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시겠죠. 아무래도. 참고로 예전에, 작년에 이런 숙제를 내줬더니, 많은 학생들이 선풍기 날개 모터 축 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예. 네. 하나 힌트 드린 거고요. 가급적이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터 축 같은 거. 너무 간단하잖아. 좀 다른 거, 색다른 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튼 그건 그렇고요. 자, 토션을 얘기를 하려면 먼저 토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토크요. 비틀림 모멘트라고 하죠. 자, 다시 말해서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에 힘이 가해지고 그리고 그 힘까지의 수직거리를 R이라고 하면 물체가 회전할 때 토크 값은 힘에다가 거리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교재에서는요, 토크 값을 계산을 할때 그냥 토크라는 건 힘에다 거리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힘에다 거리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양쪽으로 가해지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양쪽으로 가해지게 되면은 T1이라는 토크랑 T2라는 토크, 여기 얘가 만드는 토크랑 이게 만드는 토크가 있겠죠. 그래서 T1이라는 토크랑 T2라는 토크가 이런 식으로 더해지게 되는데, 자, 지금 이 그림 보시면요. 요거에 대해서만 볼게요. T1이라는 토크가 가해지는 걸 보시면은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문제에서 T1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P1, 그 다음에 뭐 반대 방향으로 P2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회전 중심은 여기거든요.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은 얘 2분의 D1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2분의 D1입니다. 그래서 토크 값은 P1 곱하기 2분의 D1 플러스 P2 곱하기 2분의 D2. 이래서, P1이죠. 이것도 죄송합니다. P1이에요. 이것도 죄송합니다. P1 힘의 크기는 똑같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P1 곱하기 D1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힘에다가 반경을 곱한 걸로 그냥 표현을 하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2분의 D1 플러스 2분의 D1 두 개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교재에서는 이 주빈 아 주빈아 저 기어죠. 기어가 쓴이 책에서는 토크 표현을 화살표 두 개를 표현을 하면 토크로 했어요. 이렇게 화살표 두 개로 표현하면 아 이거 회전력이다, 토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수업을 할때 이렇게 화살표 두 개로 하면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화살표 두 개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예,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으로 표현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뭐 토크는 여태까지 많이 구해 보셨으니까 굳이 여기서 토크를 어떻게 구해요? 이런 것까지 설명은 드리지는 않을게요. 토크는 많이 구해보셨으니까, 토크라는 거 쓰시면 되고요. 아, 참고로 한 가지. 자, 토크의 단위는, 자, 요 놈이죠. 단위는, 우리 힘의 단위가 뉴튼 단위잖아요. 그 다음에 길이 단위가 미터 단위, 아, 밀리미터 단위 썼죠. 그래서 토크는 뉴튼 밀리미터를 기본 단위로 쓰십니다. 나중에 공식에 집어넣으실 때도 토크의 단위는 뉴튼 밀리미터로 집어넣으세요. 물론 토크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뉴튼 미터로 표현을 많이 하겠죠. 기본 단위는 뉴튼 미터니까. 근데 그냥 우리 시계에다 집어넣을 때는 길이 단위를 밀리미터 단위로 하기로 정했으니까 뉴튼 밀리미터로 하는 걸로 할게요. 단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 단위. 단위 정리입니다. 다시 한번 단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일단 길이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 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올 게 있는데요. 오늘 극관성 모멘트라는 게 있어요. 라는 개념을 하나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의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응력 단위랑 압력 단위 똑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에너지 배웠었죠. 에너지 단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길이 단위는 기본 단위계로 하면은 미터 단위 써야죠. 면적은 미터 제곱, 극관성 모멘트는 4제곱이에요. 힘은 뉴튼, 그 다음에 응력이나 압력은 파스칼, 에너지는 줄이라는 단위를 기본 단위로 씁니다. 근데 우리는 길이는 밀리미터 단위를 쓰기를 했죠. 그쵸? 면적은 밀리미터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극관성 모멘트라는 거 이따 배우실 건데 밀리미터 4제곱입니다. 힘은 그대로 뉴튼, 압력은 메가파스칼, 에너지는 밀리줄. 제가 이거를 괜히 한게 아닌데요. 이거를 빼먹고 했네요. 자, 하나 더. 그러면 토크. 자, 토크는 기본 단위는 뉴튼 미터가 기본 단위가 돼야죠. 근데 우리는 뉴튼 미터가 아니라 뉴튼 밀리미터 단위를 쓰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쓰시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단위 약속 하나 쭉 봐주시면 좀 편하실 것 같네요. 예, 지우고요. 아유.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토셔널 디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변형이에요. 실린더리컬 샤프트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죠. 원형 샤프트죠. 이거는 원형 축에서 토셔널 디포메이션 비틀림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 비틀림 변형이 얼마냐? 여기서 말하는 변형은 뭐로 표현이 되냐면은 각도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비틀린 각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양쪽에서 여기를 만약에 고정을 시켰다, 뭐 이렇게 회전시켰다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 Q라는 지점은 요 P라는 지점하고 일직선상에 있던 Q라는 지점은 이동을 해올 겁니다. Q-라는 지점으로. 그래서 Q라는 지점이 여기 있었으면 얘가 Q-라는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동을 해왔으니까 변형이 된 거죠. 그럼 변형된 것만큼의 각도가 있을 겁니다. 그 각도를 파이라고 표현을 해요. 파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토셔널 앵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냥 비틀린 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볼게요. 비틀린 각이라고 일단은 표현을 합니다. 파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뒤쪽에서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뭐, 나머지 얘기는 별로 읽어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어마무시한 식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뭐, 히어스트레인 바깥쪽, 맨 끝에 있는 서페이스에서, 히어스트레인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바에서의, 뭐, 감마가 뭔지 기억나죠? 스트레인 값이죠. 시어 스트레인 값이 얼마냐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쭉 식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공식을 유도하는 것까지 제가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공식을 유도하는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아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쭉 봐주시면 되고요. 최종적인 결과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최종적인 결과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때 전단 능력은 이 식을 이용을 해서 비틀림 각은 이 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실 비틀림 단원에서는요. 앞에 있는 이 유도 과정이 여기 나오는 이런 유도 과정이 그닥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유도 과정까지 요구를 하진 않는 거고요. 그냥 최종적인 결과식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틀림이 발생을 했을 때, 토션이 발생했을 때 응역 시어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시어 스트레스 구하는 식을 보니까요. 맥스가 붙었어요. 맥시멈이 붙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 요거 보시면 되는데요. 시어 스트레스는 당연히 중앙에서는요. 시어 스트레스가 0이에요. 그렇죠. 비틀림이 발생을 했을 때 비틀림이 발생하는 중심축은요. 거리가 0이니까 예, 전단 능력도 0이에요. 그래서 전단 능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R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단 능력은 점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장 끝지점에 전단 능력이 최대로 발생을 해요. 가장 끝지점에서 전단 능력이 최대로 발생을 하고 그때 최대로 발생하는 전단 능력은 IP라는 거는 극관성 모멘트 폴라 모멘트입니다. 예, 폴라 모멘트 오브 예, 이너셔. 아이, 죄송합니다. 예. 예. 아유. 빼먹었다. 예. 이너셔요. 폴러 모멘트 오브 이너셔라고 부르는 거고요. 극관성 모멘트는 뒤쪽에서 구하는 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 값은 토크죠. 토크고요. R 값은 반경이고요. 레디어스 혹은 이제 절반 다이아메타의 절반 값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될 겁니다. 단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러면 다시요. 시어 스트레스는 최대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 값은 IP 분의 T 곱하기 R인데 자 그러면 T는 토크니까 뉴튼 밀리미터 단위가 될 거고요. 얘는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요거는 단위가 밀리미터 4제곱이라 그랬죠. 그러면 밀리미터에서 밀리미터 제곱이니까 4제곱이면은 결국 합쳐서 뭐가 돼요? 뉴튼 퍼 밀리미터 제곱 남죠. 요 4제곱 있으니까 위에 분모의 4제곱 분자의 2제곱
그러면은 분모에만 두 제곱이 남게 되겠죠. So newton per millimeter 다시 말해서 메가 파스칼. So 얘는 단위가 메가 파스칼 단위로 표현이 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비틀린 각은 GIP분의 TL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뭐 T는 토크 마찬가지로 요건 그대로 쓰던 토크가 되실 거고요. L은 길이가 되죠. 자, 토크는 단위 뉴튼 밀리미터, 길이는 밀리미터. 축의 전체 길이에요. 축의 전체 길이가 영향을 받죠. 축의 전체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비틀린 각도 더 커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다란 애가 더 잘 비틀리잖아요. 짧은 애보다. 그래서 기다란 애가 더 잘 비틀리니까 그런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P 값은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셔. 어차피 똑같은 거고요. 극관성 모멘트. 못 보던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보신 분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전단 탄성 계수죠. 탄성 계수. 우리 전단에서의 후계 법칙 있어. 위에 있네요. 전단에서의 후계 법칙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shear modulus of elasticity. shear modulus만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shear modulus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스틸이 한 80기가파스칼급 될 거예요. 예를 스틸 같은 경우가 이게 대략 한 80기가파스칼 정도 나오는 이런 전단 탄성 계수입니다. 요거를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식 두 가지 요놈이랑 요놈 기억을 꼭 해주도록 하시고요. 뭐 어차피 제가 문제풀이를 쭉 할 테니까 그때 보시면서 아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구나. 뭐 계산이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요. 그러면 이때 비틀린 각은 뭐로 나오느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라디안으로 나옵니다. 디그리로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라디안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숫자로 나오니까 라디안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때 비틀린 각은 라디안으로 표현되고요. 디그리로 바꾸고 싶으시면은 라디안보다 디그리가 더 크니까 파이분의 180을 곱하시면 되네요. 그거 좀 이따가 다시 문제 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관성 모멘트예요. 극관성 모멘트 IP로 표현을 하고요. 요 다음 단원에 우리 밴딩의 단원 가면 밴딩 굽힘 단원이요. 굽힘 단원을 가면은 IG라 그래서 2차 극관성 모멘트가 2차 관성 모멘트가 나올 텐데 그거랑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두 개 좀 많이 헷갈려요. 자, 극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인테그럴 로우 제곱의 dA. 그러니까 로우는 여기서 밀도입니다. 밀도를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환경이 적응이 안 됐더니만 미쳤나 봅니다. 예, 밀도래요. 다른 거하고 헷갈렸습니다. 밀도가 아니고요. 곡률입니다. 반경이죠. 예를 들어서 중심에서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거리를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축이다라고 하면요. 축의 중심이 여기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로우만큼 간 지점에 대해서 요만큼의 면적을 DA라고 할게요. 이만큼의 면적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식인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은 제가 다른 거랑 헷갈린 게, 그 회전 운동을 할 때, 얼마나 회전 중심에서 먼 쪽에 물체가 있느냐에 따라, 질량이 몰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그것을 표현하는 값인데,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질량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질량의 의미가 들어간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토크라든가 뭐 그런 회전 운동에서는 질량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F는 MA 대신 나오는 Iα요. T는 Iα라는 토크는 I에다가 알파를 곱하는 식이 있는데 F는 MA하고 비슷한 식입니다. 그거에서 들어가는 요 I값 때문에 제가 헷갈려서 자꾸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회전 중심에서 바깥쪽에 더 질량이 많이 몰려 있으면 많이 몰려 있을수록 그만큼 극관성 모멘트 값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그냥 물리적인 의미고요. 여러분들은 극관성 모멘트를 두 개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축을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이 비틀림 단원은
비틀림 단어는 다 축입니다. 샤프트. 자꾸 영어도 자꾸 틀리고요. 영어 샵 스펠링도 자꾸 틀리고 예 되게 적응이 안 되나 봐요. 예 축이에요. 축이라는 거는 동력을 전달하는 우리 기계 쪽에서는 동력을 전달하는 요소거든요. 동력을 전달하는 요소다 보니까 어차피 원형 단면만 써요. 사각 단면의 축 혹은 삼각형 단면의 축 아니면은 육각형 단면의 축 이런 것들을 아주 특수한 경우에 쓰려면요 쓰겠지. 근데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99.99%는 다 동력을 전달하는 샤프트는 원형 단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샤프트에서 비틀림이 되는 어떤 뭔가를 구해야 돼. 그러면 그거 다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사용을 하실 때는요. 다 원형 단면에 대한 것만 보시면 됩니다. 32분의 파이 D 4제곱이에요. 예,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D의 4제곱이니까 밀리미터에 4승이 나오는 겁니다. 4제곱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아주 가끔씩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중공이죠. 그래서 중공축을 사용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공축을 사용을 할 때는 D2 4제곱에서 D1 4제곱 빼면 돼요. D2는 바깥지름이고요. 이거는 안지름입니다. 그래서 바깥지름의 4제곱에서 안지름의 4제곱을 빼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전체에 대한 극관성 모멘트에서 안쪽에 대한 극관성 모멘트를 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을 겁니다. 그러면은 중공축에 대한 극관성 모멘트가 나와요. 여튼 극관성 모멘트는 이 두 가지 단면에 대해서만 극관성 모멘트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 단면에 대해서는요, 계산을 하려면요, 이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굳이 계산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이다. 라는 거 굳이 그런 것까지 계산할 일은 없으실 테니까 그거는 그때 필요하면 그때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저도 이거 두 개 빼고는 여태까지 써본 일이 글쎄 시험 볼 때? 예, 시험 볼 때 빼고는 써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굳이 뭐 이거 두 개 빼고는 다른 것들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형 단면을 가진 속이 찬 강철봉입니다. 예, 속이 다 꽉 찬 솔리드죠. 솔리드 샤프트고요. 강철봉, 속이 찬 강철봉. 솔리드 샤프트고요. 지름이 40mm. 그 다음에 길이가 1.3m, 1.3m니까 1300mm. 전단 탄성 계수 시어모듈러스는 80GPa이랍니다. 잘못 썼죠? 대문자 써야죠. 자, 봉이 양단의 토크 T만큼을 받고 있다 라 했습니다. 토크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 340Nm. 라고 했을 때 전단 응력이 얼마냐 그 다음에 양극단 사이에 비틀림 각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요 문제는 A번 문제는 바로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A번 문제. 자, 문제를 푸실 때는 가장 먼저 이거부터 먼저 구하시는 게 편해요. 극관성 모멘트 얼마냐,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얼마냐. 자, 얘는 32분의 파이 D 4제곱이다. 그러면 파이 곱하기 D값이 40mm예요. 40의 4제곱입니다. 나누기 32. 예, 계산기 두둥기시면 됩니다. 계산기 두둥기시면 얼마 나오냐면요. 251327 나오는데요. 251327mm 4제곱. 숫자 크죠? 놔두세요. 예, 여기 단원 숫자 되게 클 거예요. 비틀림 단원 숫자 엄청 큽니다. 뭐 여섯째 짜리, 넷째 짜리, 다섯째 짜리, 일곱째 짜리, 여덟째 짜리도 나오기도 해요. 엄청 큰데 이거를 숫자가 크니까 제가 다시 길이 단위를 미터 단위로 환원을 시키면 여러분들 더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밀리미터 단위로 쓸 거니까 그냥 크면 큰 대로 넣으세요. 단위 환산해서 헷갈리는 것보다 그냥 숫자 큰 게 나으실 겁니다. 계산하시기가.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토크 값은
토크가 아니죠. 시어 스트레스죠.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 값은 얼마냐? 얘는 IP분의 T에다가 R을 곱한 것과 같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토크는 340입니다. 340Nm죠. 이거는 340에다가 0, 3개 더 붙이셔야죠. 뉴튼 밀리미터를 집어넣으셔야 되니까. 밀리미터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340에다가 0, 3개 더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 40mm니까 이거로부터 반경은 20mm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20mm. 그 다음에 폴러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251327. 예. 계산해 주시면은 얘 얼마 나오냐? 27 나옵니다. 단위는 메가 파스칼. 그러면 예. 시어 스트레스 값 찾았죠. 자, 마지막으로 양끝단 사이의 비틀린 각은 얼마냐? 비틀린 각은 GIP분의 T에다가 L을 곱한다. 자, 숫자 넣는 거잘 보세요. 토크 값이 340Nm니까, 밀리미터로 바꾸니까 0, 3개. 길이는 1.3m니까 1300mm 나누기. G 값이 80기가파스칼. 기가파스칼 뭘로 바꿔야 돼요? 80, 0, 3개 더 붙이셔야죠. 메가파스칼로 바꾸셔야죠. 0, 3개 더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IP 값은,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251327. 예, 숫자 많이 커요. 숫자 크다고 이거 계산기로 두둥겨 보셔야 됩니다. 계산기가 계산하잖아요. 자, 요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 하면요. 자, 각은 당연히 또 작게 나오죠. 0.022 나와요. 0.022입니다. 라디안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극관성 모멘트, 그 다음에 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비틀린 각, 토셔널 앵글, 비틀린 각. 그래서 요세 가지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거고요. 나 라디안 쓰기 싫어. 비틀린 각 계산할 때 라디안 쓰기 싫어. 디그리 쓸 거야. 디그리 쓰려면은 우리 이거잖아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잖아. 그래서 디그리로 바꾸려면은 곱하기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이거를요. 되게 외워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라디안을 디그리로 바꾸거나 라디안을 내가 디그리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라디안에다가 곱하기 뭐를 곱해서 디그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디그리가 되는 거죠. 도가 되는 거죠. 자, 그것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가 18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곱하는 게, 여기다 곱할 게, 파이분의 180이야? 아니면은 180분의 파이야? 요거죠. 둘 중에 하나겠지. 파이분의 180 아니면 180분의 파이잖아. 반대로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로 파이분의 180 아니면 180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하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헷갈릴 일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헷갈릴 일 없이 앞으로 틀릴 일 전혀 없으실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라디안이 커요? 디그리가 커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요 단위 빼고 숫자적으로 봤을 때, 파이는요, 파이가 180도냐, 파이 라디안이 180도잖아. 파이는 숫자로 봤을 때 3.14잖아. 얘는 180이고. 그러면 라디안, 숫자로 봤을 때, 라디안이 큰 숫자야? 아니면 디그리가 큰 숫자야?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라디안이 큰 숫자야? 디그리가 큰 숫자야? 디그리가 더큰 숫자죠. 그러면 라디안을 디그리로 바꾸려면요 숫자가 커져야 돼요. 숫자가 커지려면 파이분의 180을 곱하는 게더 커지겠어요? 180분의 파이를 곱하는 게더 커지겠어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나는 답이 0.02 라디안이 나왔는데 이걸 내가 디그리로 바꾸고 싶어. 디그리로 바꾸고 싶으면 숫자가 커져야 되잖아. 숫자가 커져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파이분의 180을 곱해야지 숫자가 커지겠죠? 180분의 파이를 하면 곱하면 숫자가 오히려 작아지잖아. 그래서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디그리로 바뀔 거고요. 요 계산하시면 1.3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3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A번은 풀고요. B번 문제 볼게요. 자, 허용 전다 능력이 42메가파스칼이래.
그리고 허용 비틀린 각이 2.5도래. 자, 2.5도 우리 계산식에다가 요 식에다 집어넣을 때는 2.5도로 집어넣을 수 없잖아. 얘 라디안으로 나오니까 라디안을 바꿔주셔야죠. 라디안을 바꿀 때는 자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이번에는 반대로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숫자가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라디안으로 바꾸는 거니까 작아져야 되겠죠. 작아져야 되려면 180분의 파이를 곱해야지 작아지겠지. 파이가 3.14라고. 그래서 180분의 3.14를 해야지 작아지겠지, 숫자가. 예,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시면은 될 거고요. 자, 이게 얼마나 하냐면 0.044라디안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허용 전단각이 이만큼, 비틀린 각이 이만큼일 때 토크 얼마까지 가할 수 있겠느냐, 허용되는 토크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칠판으로 넘어가 볼까요? 칠판 아니고 메모장인데.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허용하는 전단 능력은 42MPa, 그 다음에 허용하는 비틀린 각은 0.044라디안. 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허용되는 토크 어떻게 되느냐? 자, 쉐어 스트레스 값은, 최대 쉐어 스트레스 값은 IP분의 T에다가 L. 이게 허용 전단 능력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T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느냐? L분의 타우 A 곱하기 IP. 타우 A가 42MPa, IP값은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아까 251327, 그 다음에 나누기 길이는 길이가 아니죠. R이죠. 죄송합니다. 이거 R이죠. 죄송합니다. R이죠. 지우개가 있지. 지우개라는 기능이 있으면서 왜. 자, R이죠. 이렇게 나오고요. 자, 반경이죠. 반경은 20mm. 그냥 딱 봐도 숫자 어마무시하게 크겠죠. 얘 숫자 큽니다. 얼마 나오냐면요. 5, 2, 7, 7, 8, 7 나와요. 단위는 뉴튼 밀리미터. 뉴튼 밀리미터 토크 단위니까 뉴튼 밀리미터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틀린 각. 자, 비틀린 각은 GIP분의 T에다가 L을 곱한 건데 비틀린 각은 마찬가지로 허용 비틀린 각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T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L분의 GIP 곱하기 파이 A다. 그러면 G값은 80GPa 03개, 그 다음에 IP는 251327, 허용되는 비틀린 각도는 0.044. 이거를 L값 길이가 1.3m니까 1300. 예. 자, 요 계산해 주시면은 680516 뉴튼 밀리미터. 자, 그러면 두 개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이에요. 엔드입니다. 엔드니까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돼. 그러면 두 개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작은 것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아, 그래서 최대 토크는 얼마까지 갈 수 있다? 작은 것보다 작아야 된다.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니까, 엔드니까. 그래서 최대 토크는 527787 뉴튼 밀리미터. 자, 이게 최대 토크가 될 겁니다. 527787 뉴튼 밀리미터니까 그러면 뉴튼 미터로 바꾸면, 밀리미터 미터로 바꾸면 공 3개 빠져야죠. 하나 둘 셋. 그래서 5, 2 조심하세요. 여기 얼마 들어가야 될까요? 7 들어가야 될까요? 8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산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정밀측정공학 시간에 배운 그러한 그 반올림이요. 늘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늘 맞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여기다가 여기서 반올림을 해야 되네, 여기서 반올림 해야 되네, 반올림하면 528, 자 제가 여기서 528 뉴튼 미터가 최대 토크야, 이거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요, 실제로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건 이건데 제시된 게 어때요? 숫자가 더 크죠. 어떻게 보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얘기인데, 아주 쪼잔한 얘기인데, 사실 이거 하나도 생각은 해주셔야죠. 이만큼의 생각은 있어야지. 무조건 반올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반올림하면요,
커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를 할게요. 자, T 맥시멈 값은 527787 뉴튼 밀리미터야. 얘를 반올림을 할 거야, 내가. 그냥 편하게 뉴튼 미터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T 맥시멈 값이 야, 528 뉴튼 밀리미터야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고요. 틀렸다고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거보다 더 크게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올림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T 맥시멈 값은 예, 527 뉴튼 미터. 이렇게 해야지 문제에서 원하는 설계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사실 528Nm라고 해서 크게 문제되진 않거든요. 예, 1Nm 정도 따위야. 뭐 이런 기계에 있어서 이게 무슨 문제가 돼요? 길이가 아주 지름이 40mm짜리 샤프트인데요. 이거는 무슨 야구방망이 같은 그런 샤프트인데 그 샤프트에 1Nm짜리가 뭐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큰 의미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큰 의미는 없는데 우리 공부하는 입장이잖아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게 다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죠. 그게 지금은 이거는 뭐별 차이 없지만 나중에 가면 이게 또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두 번째 B번 예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뭐, 계산하시는 게 어렵지는 않죠? 그냥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하는 게 그닥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예, 공식만 쓰시면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숫자가 좀 크니까 숫자가 큰거 좀, 예, 그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숫자가 크니까 계산하실 때, 예, 신경 쓰셔서 0을 어떻게 넣을까? 그런 것들 좀 신경 써셔서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뭐, 지금 보시는 것들이 프로펠러 샤프트, 아니면은 크랭크 샤프트, 어디더라는 배슬, 예, 배, 큰 배. 예, 큰 배에 들어가는 그런 크랭크샤프트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예제입니다. 오늘 아마 수업 시간에는 예제를 제가 두 개를 풀어드릴 건데요. 두 번째 예제가 지금 나왔네요. 자, 두 번째 예제 보시면요. 강철로 원형 단면을 가진 중실축과 속이빈 원형 튜브를 만들려고 한다. 자, 축은 1200Nm, 예, 12200, 예, 1200Nm 공 3개 더 붙이셔야죠. 뉴튼밀리미터고요. 허용 전단 능력은 40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허용 비틀린 각은 0.75도, 0.75도 곱하기 180, 아, 죄송합니다. 파이, 맞죠? 맞죠? 어, 맞네. 180분의 파이를 곱하셔야지 라디안이 나올 거고요. 180분의 파이를, 죄송합니다.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시면 0.013 라디안 퍼 미터. 1미터당 이만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그냥 길이를 1000mm, 1m로 가정을 하죠. 그러면 비틀린 각은 요거 뗄수 있잖아요. 그냥 미터당이니까 0.013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그다음에 전단 탄성 계수는 78기가파스칼. 자, 내가 이거를 이렇게 되는 축을 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설계 문제입니다. 네, 이런 이 문제를 얘를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요. 중실축으로 설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A분은 중실축 솔리드입니다. 그래서 솔리드 샤프트로 설계를 했을 때 그러면 이두 개의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이거, 두 번째 조건은 이건데 이두 개를 다 만족하려고 하면은 중실축의 직경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가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튜브를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B번과 같은 중공축을 쓰고 싶어. 튜브라는 거는 중공축을 쓰고 싶어요. 중공축을 하려고 하면은 두께를 외경의 10분의 1, 그러니까 0.1 곱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두께를 외경에 0.1만큼 두께를 하지면은, 자, D2 값이 이렇게 되면 D1 값은 얼마냐면, 요게 0.1D2고, 요것도 0.1D2잖아요. 10분의 D2니까, 요거니까. 그러면은 요 D1 값은 얼마로 표현하실 수 있냐면, D1 값은 0.1, 0.1 빼니까 0.2 빼내야 되네. 10분의 2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분의 8 남겠네. 10분의 8 D2. 다시 말해서 5분의 4 D2. 이게 D1입니다. 그렇게 D2랑 그 다음에 D1 값은 5분의 4 D2. 이렇게 되는 중공축을 사용한다면 어떤 중공축을 써야 되느냐, D2가 얼마가 되느냐를 각각 물어보는 거죠. 마지막은 외경비, 그 다음에 무게비. 각각 얼마겠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좀 의미가 있는 예제여서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의미가 있는 예제여서 예제를 좀 넣었어요. 문제에서.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번부터 풀어볼 건데요. A번은 그냥 요 페이지에다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문제 보시면요. 아닌가요? A번은 그냥 여기다 풀어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A번 여기다 볼게요. 자, 전단 능력은 허용 전단 능력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IP분의 T에다가 R을 곱한다. 자, 얘는 토크 곱하기 R은 2분의 D0입니다. 중실축이니까요. 이거분의 32분의 파이 D0의 4제곱이에요. 자, 요거요. 식 정리하시면요. 얘 지워지면 16이잖아요. 위로 넘어가면요. 요것도 하나 지워지겠죠? 3제곱이죠? 그래서 파이 d 제로의 3제곱분의 16t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d가 넘어가면은 그러면 d 제로 값은 크거나 같다. 파이 다시요. 파이 타우 A분의 16T의 3루트로 바뀌겠죠. 요거는 공식을 그냥 외워주셔도 될 거예요. 공식 외워서 그냥 계산해 주셔도 되고요. 메모장으로 넘어갈 거겠네요. 3루트에 그러면 16 곱하기 토크는 1200에다가 0 3개 더 붙인 거, 그다음에 파이 곱하기 허용 능력은 40메가파스칼.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53.5 정도 나오네. 자, 53.5 밀리미터. 자, 이게 허용 토크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D 값이 53.5 밀리미터 이상 돼야 된다. 그다음에 허용 각도.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GIP분의 T에다가 L을 곱한 거니까 G 곱하기 32분의 파이 D 4제곱 D0의 4제곱분의 TL이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D0 값은 D0 자리 바꾼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사실은 작거나 같아야 된다. D0 자리 바꾼 다음에 넘어가면은 파이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A분의 32 곱하기 T에다가 L, 이거에 4분의 1승. 예, 이렇게 표현이 되실 겁니다. 잘 이해 안 가시면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32 곱하기 1200에 0 3개 더 붙이시고, 길이가 1000mm. 파이 곱하기 G는 78기가파스칼. 78기가파스칼 0 3개, 그 다음에 비틀린 값 0.013, 이거에 4분의 1승, 0.25승, 4분의 1승이니까. 자,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58.9 밀리미터. 자, 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돼요.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D0 값은 두개 모두 만족해야 돼요. 53.5mm보다 커야 되고 58.9mm부터 커야 되잖아. 그럼 얼마부터 커야 돼? 58.9mm부터 커야 되겠죠? 58.9mm, 즉 59mm. 59mm라고 할게요.
그러면 예, 이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려면 59mm 이상 돼야 된다. 자, 여기서 식이 두 개가 나왔는데요. 요두 개씩 그냥 바로 문제가 직경 얼마냐, 비틀린 각이 얼마고 그다음에 허용 응력이 얼마일 때 직경 얼마로 설계한 게 옳겠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두식 그냥 이용을 해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위에 있는 식에서 이렇게 유도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밑에 있는 식을 그대로 이용을 해주셔도 무방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중실축은 59mm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공축일 경우는 어떻게 되냐? 메모장으로 가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허용 응력이, 문제에서 주어진 허용 응력이 얼마냐 하면은 40MPa였습니다. 그리고 허용 비틀린 각이 얼마냐 하면은 0.013 라디안이었어요. 이렇게 라디안이었고요. 그래서 얘를 중실축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름이 d인 중실축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허용력은 ip분의 tl로부터 d값은 뭐 d0 값은 d0죠. 자, 이거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파이 타우 a분의 16t 유도에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얼마였냐면 53.5mm였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GIP분의 T에다가, 아, 제가 자꾸 위에 있는 거 L을 쓰네요. 이러다 한번 틀리지. L. 이것으로부터 유도를 하면은 D0 값은 크거나 같아야 된다. 파이 A분의 32TL의 4분의 1. 그래서 58.9mm. 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D0 값은 58.9에서 59mm.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안쪽 지름이 5분의 4D2, 바깥쪽 지름이 D2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분의 4D2, 그다음에 D2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얘요. 극관성 모멘트가요. 32분의 파이에 바깥 지름 D2의 4제곱 마이너스 안지름 5분의 4D2의 4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32분의 파이예요. 1 마이너스 5분의 4의 4제곱, 이거의 D2의 4제곱이에요. 자, 이거 정리하시면 얼마나 되냐면요. 32분의 파이 그대로 살릴게요. 32분의 파이는 그대로 살리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돼요. 1 마이너스 5분의 4의 4제곱 정리하시면요. 625분의 369 D2의 4제곱입니다. 식 그냥 이렇게 살려서 쓸게요. 이거를 그냥 계산을 여러분들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보여줘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식 살려서 쓸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중실축 같은 경우는 이게 IP분의 T에다가 R을 곱한 거니까 다 했으면은 IP 값은 32분의 파이 곱하기 625분의 369의 D2의 4제곱 분의 T 곱하기 2분의 D2. 예, 식은 이렇게 나오죠. 얘랑 얘는 늘 하던 대로 지우니까 16하고요. 그 다음에 D2 3.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겠네요. D2의 같아야 된다. 자, 분모에 남는 거는 파이 곱하기 369 곱하기 요놈이랑 요놈 자리 바꾸는 거니까 타우 A분의 626, 625는 위로 올라가죠? 16도 위로 올라가요. 16 곱하기 625 곱하기 T 이거에 3루트 3분의 1승 이렇게 됩니다. 뭐
값은 넣으시면 되겠죠. 16 곱하기 625 곱하기 토큰은 얼마였냐면은 1200에다 0 3개 더 붙이시고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369 곱하기 허용력이 40메가파스칼 40 이거에 3루트 즉 3분의 1승 이거 계산하시면요 얼마 나오냐면 63.7 예, 밀리미터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허용각도 이거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GIP G 곱하기 IP 값은 32분의 파이 곱하기 625분의 369 D2의 4제곱 그 다음에 T에다가 L 분자가는 깔끔하죠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32랑 625는 위로 올라가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자리 바꾸면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4제곱이니까 4제곱 뭐 4루트 씌워버리면 되고 그러면 결국은 D2라는 식은 이렇게 바뀌겠네요. G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9 곱하기 자리 바꾼 파이 A 위로 올라간 32 곱하기 625 곱하기 T 곱하기 L 이거에 4분의 1승 되셨을까요? 예. 마찬가지로 값 넣으시면 됩니다. 값 넣으면요. 이거 얼마 나오냐면요. 67.2mm 나와요. 그래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모두 만족을 해야 돼. 모두 만족을 해야 되니까 T2 값은 얼마가 돼야 돼? 67.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예, 67.2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얼마 쓰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조심하세요. 67.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예, 68mm 돼야 됩니다. 67 아니에요? 요거 67 아니에요? 67 더 작죠? 작아지면 안 된다 그랬죠? 67.2mm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나 소수점 버리고 싶은 거잖아.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67.2mm보다 커야 되는데 내가 소수점을 버리고 싶은 거니까 67mm라고 쓰시면 말이 안 맞는 거라고요. 68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D2 값은 68mm입니다. 아, 그러면은 A번 문제에서 구한 D0 값은 이거는 얼마였냐면은 59mm. 그 다음에 B번에서 구한 D2 값은 68mm. 당연히 중공축을 썼을 때 이러한 중실축을 쓴 것보다 이러한 중공축을 쓰게 되면은 더 두께가, 아, 더 지름이 커지는 거죠. 얘는 써면은 D0, 얘는 D2.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실축을 쓰는 것보다 중공축을 쓰면은 더 큰 직경을 쓰시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아니에요. 자, C번 문제 보시면 외경의 비하고 무게의 비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외경의 비는 외경 비 D0분의 D2 값은 59분의 68이니까 요거는 대략 한 1.15배 차이가 납니다. 중실축을 쓰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무게비는 무게비는 결국은 면적비랑 똑같겠죠. 무게라는 건 면적에다 무게비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부피비잖아. 부피비는 면적에다가 부피는 면적에다가 길이를 곱한 거잖아. 근데 길이는 똑같을 테니까 결국은 면적의 비율하고 똑같겠죠. 그러면 이 면적과 이 면적 도넛 모양이 이 면적 내부 지름은 5분의 4 D2인 이 면적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면적비는 어떻게 될까? 면적비는 D0분의 파이 D0의 제곱이죠. 파이 4분의 파이 D0네요. 죄송합니다. 전체식을 다 써야 되니까 아니야. 예. 4분의 파이 D0의 제곱 분의 4분의 파이의 D2의 제곱 마이너스 D1은 5분의 4 D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D2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4 D2의 제곱 자, 4분의 파이 D제곱 4분의 파이 D제곱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요. 59에
제곱분의 D2가 68이니까 68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4면은 얼마지? 5분의 4 뛰면 54.4네. 54.4의 제곱이에요. 자, 여기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0.48배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뭐가 중요한 얘기냐? 자, 만약에 중실축을 중공축으로 바꿔 변경을 하면요. 뭐가 좋으냐면 이게 좋은 거죠. 동일한 동일 전단 능력 비틀린가 전달할 때 어떻게 되냐? 외경은 1.15배 손해 보는 거죠. 내가 두꺼운 거 써야 되는 거니까 외경은 1.15배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야. 그렇지? 지금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실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중실축을 사용하면 똑같이 40메가파스칼의 허용 전단 능력 0.013라디안의 허용 전단 각도를 전달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59mm짜리 직경을 갖는 축을 쓰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공축을 사용을 하게 되면 나는 68mm짜리 축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경에 있어서는 나는 공간적으로 1.15배 손해가 보는 거죠. 공간적으로. 이만큼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뭐 해야 되는 거야? 무게는 0.48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실축을 사용한 게 아니라 중공축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게에 이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중실축이 더 싸죠. 중공축은 가운데 가공해야 돼요. 깎아내든가 뭔가를 해야 돼. 뭔 짓거리를 해야 돼. 아니면 만들 때 튜브 형태로 만들든가 하는데 튜브 형태로 만들면 결국은 용접을 해서 붙여야 되거든요. 붙이면 거기서 또 돈 들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실축보다 중공축이 가격은 더 비싸죠. 가격은 더 비싸고요. 동일한 전단 능력을 전달하는데 동일한 전단 능력이나 비틀린 각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공간적으로도 손해를 봐요. 근데 뭐가? 무게가 이득이 보는 거야. 하나 더 쓸까? 예. 중공축으로 변경하면 여기다 플러스 예. 가격도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가격도 손해를 보고 외경도 공간적으로도 손해를 보는데 뭐가 이득인 거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예, 무게가 이득인 거예요. 중공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무게의 이득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 무게가 민감한 애들 있잖아요. 누가 무게가 민감해요? 기계들 중에서 무게가 상당히 민감한 애들. 예, 비행기죠. 비행기죠. 자동차도 무게가 민감하고요. 사실 배도 무게가 민감해요. 뭐 무게가 민감하지 않은 애들이 어디 있어요? 무게가 다 민감하죠. 근데 무게가 다 민감한데도 자동차는 중공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게보다 뭐가 더 민감해? 돈이 더 민감해요. 가격이 더 민감하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민감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사는 거잖아. 우리가 사는 건데 이 중공축을 사용해서 무게가 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연비가 좀 좋아진다고 해서 그게 더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차를 처음 살 때의 그 가격이 더 중요하겠어요? 누구든지 그 가격이 먼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가격이 민감하기 때문에 무게보다 가격이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공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민감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비행기 가격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여기 항공기 가격 아시는 분, 우리 보잉 747기 같은 거 가격 아시는 분. 아니면 자기가 뭐 우리나라에 요번에 뭐 들어온다라고 하는 F-31 전투기 그 비행기 그 전투기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관심 없죠, 아무도 그 가격은. 왜냐하면 워낙 큰 가격이니까. 어차피 내가 꿈꿀 수 있는 가격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가격대인 그러한 것들 같은 경우는 예, 가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 걔네들은. 성능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예, 중공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중공축을 샤프트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할 만한 예제예요. 풀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기억을 좀해 주셨으면 좋을 만한 예제고요. 앞으로는 튜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중공축에 대해서는 계산할 일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는 중공축을 사용하는 걸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실 거니까요. 비틀림 받는 샤프트로. 샤프트는 대부분 중실축을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A번 문제 정도만 여러분들 푸실 수 있으시면 돼요. 실제 여러분들이 푸시는 거는 계산을 해보시는 거는요. 다만 B번하고 C번 문제도 풀이 과정을 한번 보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의미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예 유조선에 들어가는 크랭크샤프트라는 건데요. 아마 크랭크샤프트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기계 요소 설계가 여러분들이 2학기 때 했나요? 내년 1학기 때 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내년 1학기 때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좀더 자세하게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컴플렉스하다라는 거 되게 좀 형상이 복잡한 형태의 배에 들어가는 그냥 가식거리로 한번 보실 만한 그러한 크랭크샤프트입니다. 배 엔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엔진이고요. 예, 엔진 안에 들어가는 그런 크랭크샤프트입니다. 엔진의 일부분이에요. 이게 엔진 아니고요. 이만큼 더 붙어야 됩니다. 위에 크랭크샤프트 하나 들어가는 엔진 룸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일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진도 내용이 되실 것 같고요.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비틀림을 받는다 이런 축이 있을 때 축이 이렇게 비틀림을 받는다. 예, 이렇게 비틀림을 받는다. 비틀림 토크를 T만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최대 전달 능력은 끝부분에서 이렇게 있으면 요 끝부분에서 최대 전달 능력이 발생을 하고 그때 최대 전달 능력, 최대 전달 능력이 제일 궁금하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끝부분에서 가장 크다라 했잖아. 이렇게 줄어드는 거였었잖아. 최대가 가장 중요하죠. 그게 가장 궁금하죠. 부서지면 뭐 때문에 부서져요? 이것 때문에 부서지잖아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이거는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셔, 극관성 모멘트 분의 토크에다 반경을 곱한 거. 그다음에 그때 비틀린 각은 GIP 분의 T에다가 L을 곱한 거. 예. 일단 오늘은 여기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